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광수 기자와 어떤 두 가지 이슈를 확인해 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11월 FOMC 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12월 2일과 3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 결정이 나올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그널도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회의인데 과연 이런 결정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큰 이슈라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자, 관심이 쏠리는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가 있지만 테이퍼링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거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나올 네. 것으로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금 미국 정부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테이퍼링인데요. 이 결정이 이번 주 FOMC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네. 지난번 9월 FOMC 때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줬었던 만큼 시장은 이번 달 FOMC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것이다. 거의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신들 전망을 보면은 테이퍼링을 이번에 결정을 하고 내년 중반까지는 이런 이제 자산 매입을 완전히 종료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150억 달러씩 이제 줄이는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국채 100억 달러, 뭐 MBS 50억 달러 이 정도 규모로 약간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관계자 멘트를 들은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뭐 미국에서 이미 5개월 연속 지금 5%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뭐 돈을 풀었으니 물가가 오르고 경제 지표도 지금 우려할 만큼이 아니고 실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슬라는 뭐 1,200달러까지 올라가는 네. 마당에 그래서 다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테이퍼링은 뭐 우리가 예상을 계속했습니다. 뭐 올해 뭐 초중반부터 계속 테이퍼링 언제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11월로 거의 기정사실화, 이번 회의 때 기정사실화 되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수순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테이퍼링 하면 뭐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리,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테이퍼링이 증시로 들어가는 자금을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간 금리 인상을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네.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전혀 별개의 얘기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가지고 네. 이렇게 자금을 줄이는 건데 이게 별개인가? 약간 시장에 의심이 있었어. 예. 왜 이게 별개지? 그래서 아무튼 안 한다는 거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인상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더 심화된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은 연준 의장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래도 그 9월 FOMC 이후에 점도표가 공개됐는데 그 이제 18명의 위원 중에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금리 인상을 내년 쯤에는 한다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이 종료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도 사실 비율을 바꿨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 없다, 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난달 말에는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하반기에 7월, 네. 11월 이렇게 두 번 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바꾼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얼마큼 나오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은 거의 뭐 확정적인 것이고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 그 멘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뭐 이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또 사상 최고치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장도 오늘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 비해서 너무 좀 지지부진한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장에 이게 또 부담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테이퍼링이 이미 뭐 시장에 선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 근본 자체가 증시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선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뭐 FOMC 이후에 또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러면 뭐 국내 증시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좀 그렇게 전망이 되는 게 뭐 그래도 뭐 증시 흔들림 없네 그래서 뭐 위험 자산으로 더 흔들 뭐 수급이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국내 증시도 좋을 수가 있는데 이 금리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의구심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 FOMC에서 금리 인상 없다, 내년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직언을 한다고 하면은 의외로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좀 국내 증시에도 좀 좋지 않을까 수급적으로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뭐 일단 코스피 밴드를 2,800에서 3,1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IT, 반도체 오늘은 좀 반도체 오르지만 이쪽은 좀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 소재나 게임 콘텐츠 중으로 콘텐츠 주로 좀 올해 안에는 좀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